소피를 만났지만 아차하는 순간 소피는 재능도둑에게 납치되어 버렸죠. 게다가 놀랍게도 그림자 인간이 소피인 척하며 모두를 속이고 있지 뭐예요. 한편 에이스는 블룸의 충동적인 행동에 질려버린 나머지 해고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요리의 달인. 또 사고를 쳤구나. 3번 테이블 손님이 시킨 건 평범한 아이스크림이었는데 뭘 준 게냐? 단 무스랑 호랑가시 열매요, 주방장님. 그런 황당한 걸 손님한테 먹였다는 거야? 손님에게는 꿈이 있어. 그걸 요리로 만들어주라는 거다. 그게 그리 힘들어? 제 요리는 명작이에요. 손님들이 그걸 이해 못할 뿐이죠. 여기는 식당이야, 빈센조. 미술관이 아니라고. 좋아, 예술가가 되고 싶으냐? 그럼 내일 요리대회 우리 가게 대표로 출전하도록 해라. 드디어 제 재능에 맞는 임무를 주셨군요. 좋아하지 마라. 만약 떨어지면 돌아와도 안 받아줄 테니까. 만약 우승하면 이런 데 돌아올 것 같아요? 얘들아, 이게 꿈이라고 말해줄래? 나도 이게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어, 스텔라. 넌 어떤지 몰라도 아침부터 남태에게 꺼내고 그러면 난 괜히 불안해진단 말이야. 현장을 덮치자, 에반스. 이 녀석들을 체포하는 건 식은죽먹기야. 서두르면 안 돼. 이 애들이 에너벨의 납치에 관여했다는 단서부터 잡아야 하잖아. 들어봐. 겨우 편두통 때문에 그렇게 독한 열매 복용하세요? 어? 가장 유행하는 패션 디자인을 여러분의 주문에 맞춰. 도청 장치를 들켰나봐. 에이스가 늦네. 2분 37초 전에 쇼를 시작했어야 정상인데. 기다리는 거 짜증이야. 널 빼고 하려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 블루. 나도 너희가 많이 그리울 거야. 그래도 좋은 점도 있잖아. 인기 절정의 프로그램에 못 나가게 됐는데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이걸 찾아다닐 여유가 생겼잖아. 그건 에너벨의 아파트에서 나온 시계잖아. 맞아. 아마 유괴범이 가지고 있던 물건일 거야. 그게 누구였든. 그것만 손에 넣으면 꿈의 차원에 가서 납치된 사람들을 모두 구출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너 혼자 가는 건 너무 위험해. 도움 필요하면 연락할게. 어? 초인종 소리잖아. 촬영용 드론이야. 어? 와우 쇼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와우 쇼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펼쳐집니다. 환상적인 리얼리티 스타 발굴 쇼죠. 아니, 잠시만요. 대체 저 정체불명의 아가씨는 누구일까요?
누구지 알고 싶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말씀드리죠. 그 이름은 로렐라이입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출연자 로렐라이를 소개합니다. 와우쇼의 새로운 스타 발굴 담당자죠. 맞아요. 바로 저예요. 제가 로렐라이랍니다. 어서 멋진 스타를 발굴하고 싶어요. 우리 멋진 윙스 친구들이랑 함께요. 이렇게 날 사랑해주다니 너희 진짜 최고구나.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 우리 팬들이 보고 얼마나 부러워할까? 우리 팬들이라고? 아, 그래, 물론이지. 우리의 팬들. 근데 그 여드름 어쩌니? 여드름이라고? 거기 있었구나. 누구보다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의 아이샤. 미안, 갈 데가 있어. 미우사. 이제 너랑 나랑 함께 노래할 수 있게 된 거야.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벌써 로렐라이가 윙스 클럽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군요. 이 아파트 진짜 끝내주네, 웨이스. 베이스가 최고야. 나의 모두 최고. 너도 있었구나. 미안, 블룸. 뭐, 넌 안 중요하니까. 제 춤섭을 다시 보실래요? 싹을 잘라버리겠어. 아니야. 그럼 안 돼. 그래도 쇼는 계속해야지. 너도 그 남자 봤어? 지금 막 꿈을 이루려는 새로운 스타가 분명해. 우리가 찾아낼게. 그럼 난 시계를 찾아보러 갈게. 행운을 빌어, 블룸. 수준 높은 시청자 여러분, 블룸이 그리우신 건 아니죠? 새로운 출연자 로렐라이에게 격려를 보내며 외쳐보죠. 숨겨진 재능을 찾아라! 윙스 여러분, 오늘의 스타는 어떤 곳에 숨어있나요? 바로 여기 가드니아예요. 나타났어. 끝까지 따라가 주지. 어쩜 자동차 안도 이렇게 멋있고. 변장을 하고 그 애들을 감시해줘. 완전히 도배해놨네. 이 테이블 좀 봐. 끝내준다. 이 사진은 다 뭐야? 지금껏 발굴한 스타일 맞지? 친구들아, 저 괴물은 뭐야? 아니야. 혼선이 있었나 봐. 얘들아, 목표에 접근 중이야. 진짜? 운전해도 돼? 아니. 라디오 켜도 돼? 안 돼. 그럼 내가 노래 부를게. 널 찾아내겠어. 어디 있니? 숨겨진 나의 스타. 여긴 왜 온 거야? 공원이잖아. 여긴 가드니아 식물원이야.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음식 비평의 협회 개최 요리 경연대회를 시작하도록 하죠. 세상에나 이럴 수가. 와우쇼의 스타 발굴단이 와주셨군요. 걱정, 가는 곳마다 팬들이 날 알아본다니까. 스타를 발굴하러 왔어요. 제대로 찾아오셨군요. 오늘은 세 명의 젊은 요리사가 실력을 겨루는 날이거든요. 일본 요리 전문점 닌진에서 나온 아키아베 요리사. 멕시코 식당 그라시아스에서 나온 디에고 리오 요리사. 확실해, 얘들아. 저 사람이야. 그래, 알아보겠어. 저 사람이야? 확실한 거니? 마지막으로 빈센조 요리사는 토니의 이탈리아 식당 소속이군요. 전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참가자들이 요리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내릴 겁니다. 요리 실력을 겨룬다니 정말 기대되는군요. 심사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죠? 요리의 세계는 예술 그 자체잖아요. 다만 오늘의 스타 후보는 왠지 좀 부족하네요. 벌써 다 이긴 것처럼 구는군요. 그리고 저희가 조수를 맡기로 했답니다. 벌써 참가자들이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군요. 계속해서 시켜볼까요? 고추냉이를 얇게 저미듯이 잘라주세요. 얇게 썰라고 했잖아, 아이샤. 오늘 안에 맞춰야 할 거 아니야, 뮤사. 내가 도와줄 거야. 너 혼자서 돕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반가워요, 빈센조. 난 플로라라고 해요. 필요 없어요. 커피 크림 얹은 양배추는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다고요. 완성이군. 저런 요리를 만들다니 말도 안 돼. 아무도 못 먹을 거야. 신경조차 안 쓰이나 봐. 드디어 시식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디에고 리오에게 1점, 아키에게 2점이군요. 빈센조, 더 열심히 노력해봐요. 뭐라고? 요리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야. 정말로 황당하군요. 스타를 발굴한 걸까요? 아니면 실패일까요? 기다려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도움 따윈 필요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인터넷에서 당신 평점이 얼마나 낮은지 알고는 있어요? 이건 그냥 요리 대회가 아니라 당신의 꿈이 걸린 기회예요. 생각해봐요. 난 인류 요리사예요. 그리고 그 요린 완벽 그 자체였다고요. 확인해 볼래요? 좋아요. 완벽하다고는 못하겠네요.
30가지 재료를 넣은 스파게티예요. 그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돼요. 재료를 적게 쓰는 대신 더 참신한 방법으로 요리하면 되잖아요. 동시에 각 재료의 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맛을 통해서 느낌을 살리는 거죠.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료는 두 개면 충분해요. 그 다음은 이거죠. 액체 질소의 온도는 섭씨 영하 190도나 된답니다. 냉동 요리법은 굉장히 혁신적이죠. 야채 스파게티 알겠어요. 조수들 말에 귀를 기울인 소감이 어때요? 불안해요. 재료를 두 종류만 사용해서 요리했다고요? 심사위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빈센조가 저렇게 변하다니 놀랍네요. 계속 조수들 충고에 따르면 분명히 성공하겠어요. 너무 지루해서 지켜보다 잠들 것 같군요. 퍼. 아키가 앞서가는 가운데 빈센조가 디에고 리오를 쫓기 시작했군요. 물론 요리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재료를 이해하는 거예요. 재료가 어떤 느낌을 전해주는지 알아야 하죠. 눈을 감은 채로 맛을 느껴봐요. 해양이랑 산들바람이 느껴지네요. 어릴 때 먹던 디저트 맛이 떠올라요. 다음 요리를 할 준비가 됐군요. 야채 푸딩을 채워놓은 아티초코 요리? 새로운 차원의 요리를 해냈군요. 세 번째 대결이군요. 빈센조의 아티초크 요리, 디에그리오의 까맣게 탄 요리, 그리고 아키의 모듬 튀김입니다. 평가는요? 좋아! 현재 1점인 디에그리오는 자동 탈락! 말도 안 돼! 왜 탈락이에요? 아, 잠깐만 기다려요! 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탈락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갔나? 이성적으로 결정해야죠. 아니야, 직감에 따라야지. 상식을 깨는 요리여야 해. 무슨 소리야? 그러니 넌? 정확히 문제가 둘이야. 그래? 손님에겐 꿈이 있어. 그걸 요리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정말 대단하군요. 빈센조는 합격일까요? 아니면 탈락? 심사위원들 생각은요? 저라면 당연히 합격점을 줄 것 같아요. 이거 새로운 스타 셰프가 탄생한 것 같은데요. 한마디만 하죠. 탈락.
엄청난 반전이군요. 테크나와 플로라의 참가자가 획기적인 아이스크림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해요. 대단했군요. 우승할 줄 알았어요. 주방장님, 저 식당을 대표해 대회에 참가해 영광이었어요. 계속 밑에서 배워도 될까요, 스승님? 자네가 원하는 만큼 있게, 빈세죠. 정말 자랑스러워. 제가 노력한 보람이 있었네요. 이거 두 배로 축하할 일이군요, 여러분. 빈센조의 와우쇼 결승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아까 내가 만든 무지개 아이스크림 요리법이에요. 고마워요. 이거 주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죠. 두 사람 덕분에 부족한 점을 깨달았거든요. 기술을 닦는 건가요? 진심으로 요리하는 거? 요리로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요. 정체가 뭐죠? 어딜 달아나려고?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드림믹스 파워 변신이다! 내 손 안에 빛을 봐. 그건 꿈의 힘. 드림믹스 모두 잃어봐. 꿈의 마법은 아가씨, 도망갈 생각은 말아요.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이곳은 놀라.